2014년 2월 19일 제이홉의 단독 로그. 뭔가 스케줄을 끝마치고 뭔가 로그를 찍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달렸다. 2월 19일, 어제는 2월 18일. 그래, 바로 희망한 대기였다. 뭔가 진짜 되게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다. 뭔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일을 겪어본 생일 중에서 가장 큰 관심과 뭔가 가장 큰 사랑을 받고 뭔가 많은 분들이 축하해줬던 그런 생일이었던 것 같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뭔가 많은 것을 느끼는 그런 날이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몰래카메라. 2월 18일에서 2월 19일로 넘어가는 새벽, 그때 멤버들과 이제 회사 식구분들께서 깜짝 몰래카메라를 뭔가 해서 이렇게 당했는데, 정말 많이 울었다. 정말, 정말 많이 울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부끄럽다. 그래도 뭔가 생일날 이렇게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다. 정말 이때까지와는 진짜 다른 생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뭔가 한편으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한 없지 않은 부담도 있었다. 뭔가 이렇게 관심을 해주신 만큼 그 관심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데, 뭔가 거기에 대한 살짝 부담감도 없지 않아 느꼈던 것 같다. 그래도 생일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챙겨주시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재밌게 잘 보냈던 것 같다. 참 2월 19일 날 어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참 2월 18일이란 로그라고 해도 안 믿겨질 정도로 2월 18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생일이니까 너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어제는 너무 울어서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로그를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은 뭔가 찍어야 될 생각이 많아서 이렇게 와서 찍어본다. 정말 이렇게 생일도 끝났으니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화이팅 해야겠다. 그리고 상남자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뭔가 더 열심히 빠샤빠샤하게 상남자답게 한번 활동을 해야겠다. 꽉 잡아날 덮치기 전에. 오케이. 2014년 2월 19일 제이홉의 로그 끝.